치아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아보험 아무리 가입해봤자 나중에 보험금 못 받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가입하세요. 알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 치아보험 컨텐츠 유튜브 영상에 200개 넘게, 와우. 정말 3년 동안 찍으면서 200개 넘게 있더라고요. 제가 치아보험 A서부터 Z까지 뭐든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입서부터 나중에 사후 보상관리까지, 그리고 치과 가기 전에 치과 다녀온 다음에 치아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나중에 어떤 서류와 어떤 질병코드를 받아서 이제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하셔라, 뭐든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치아보험 가입한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다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발치를 뭐 이미 한 상태에서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나중에 임플란트에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요, 치아보험요,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발치 전과 발치 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치 전에 사진이 없다면 나중에 보험금이 부지급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입증 서류가 없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치아보험 가입하고 임플란트에서 보험금 청구해서 다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치 전에 파노라마 사진이 꼭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이후에 발치한 다음에 일단 임플란트나 뭐 브릿지나 아니면 틀니를 하셔야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발치를 보험 가입 이후에 하셔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90일 면책기한이 꼭 있는데요. 가입하고 모든 보험사가 암보험처럼 가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병원 가시면 무조건 보상을 못 받아요. 어떤 분들은 치아보험 가입하고 아 궁금해서 견적이라도 받으면 안 될까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뭐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몇 개를 해야 된다고 소견이나 진단을 받으면 90일 이후에, 그래서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했어요. 근데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단 시기입니다. 진단을 90일 내에 면책기간 내에 받았기 때문에 비록 90일 넘어서 임플란트나 크라운, 브릿지, 틀니 여러 가지를 했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은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라운을 먼저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인데, 이럴 때 두 가지 했을 때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둘 다 보상을 못 받아요. 그 둘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크라운을 했어요. 그러면 180일이 지나야 뭐 다른 크라운이든 아니면 다시 임플란트 했을 때 보장이 되는 거지, 두 가지 수술이나 시술 아니면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높은 금액만 지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수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 크라운이나 아니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을 했는데 일단은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이 포함이 되는지, 5년 이내에만 포함이 되니까 고지사항에선 제외가 되고요. 그러면 10년 전에 크라운을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다시 크라운이나 아니면 임플란트 했어요. 이런 것도 보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런 건 결론적으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관상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질병코드, 일단은 K02 충치나 치아 우시증, K04 치수염, K05 잇몸질환, 아니면은 상해코드죠, S코드로 인한 요런 질병이나 상해코드를 받아서 다시 크라운이나 아니면은 임플란트 복구나 수리 교체를 했을 때는 보상이 되는데요. 단순하게 요런 코드를 받지 않고 크라운이 깨졌거나 상해서 아니면 빠져서 아니면은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 해야 된다, 막연하게 그래서 질병 코드를 받으면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02, 04, 05 코드 무조건 명심하셔라. 나머지 뭐 K02나 아니면 03 치아 경부 마모증 이런 건 다 보장이 안 되고요. K08 뿌리만 있는 잔존치근도 보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잔존치근 K08과 K02 뭐 충치나 치아 우시증 동시에 같이 있다, 이럴 때는 보상이 가능하다 보니까 보상이 되는 K02, 04, 05 코드 같이 일단은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명을 같이 써달라고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팁에 대해서도 저 보호망이 아주 많이 알다 보니까 언제든지 저 보호망에게 댓글이나 아니면 실시간 상담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많이 모르지만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저 보호망도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